이거 받았죠? 안 받았나요? 아, 아니구나. 오늘 시험 치는 거구나. 아, 깜빡했네요. 알겠습니다. 시험 예정이 아니고 풀이 예정이고 바꿔야 되구나. 너무 두 번이나 바꿨구나. 오케이. 오과 수업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바꾸고 또 바꿨어. 5과 계속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praises부터 할 차례네요. 그래서 본문에 첫눈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첫눈에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된다? At first sight. sight는 그렇죠. 시야, 봄 이런 뜻이죠. 보는 것 말이죠. 그래서 동사형은 뭐죠? 동사형은 뭐 see겠죠 뭐. C가 동사형, 사이트는 명사형이고요. 그래서 at first sight 하면 첫눈에 뜻이고요. 그다음 be able to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able의 뜻은 그렇죠. 뭐뭐 할수 있는 이런 형용사죠. 형용사로서 명사형은 뭐죠? 명사. able의 명사형은 ability죠. 그러면 뭐 뭐뭐 할수 있다 이 표현은 갖고 있다. 무엇을 갖고 있다? 무엇을 갖고 있다? 어빌리티를 갖고 있죠? 어빌리티는 어빌리티인데 어떤 to do를 할수 있는 have ability to do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can하고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에 뭐 be 동사의 현재 am, are, is able to면 can이고요. 뭐 was, were able to면 could로 바꿨을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많이 했었죠. 중1 때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그래서 뭐 학교 지각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은 don't be late for school 이라고 많이 봤습니다. 다음 누구 뭐 사랑에 빠지다는 fall in love인데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with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거 fall in love with 해서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 다음 find out은 알아내다 라는 뜻인데 같은 말은 뭐가 있다 같은 말은 뭐가 있어요? figure out이죠. 알아야 다. 아? 오케이. 그래서 이거 셔플 걸려있구나. 이거 뭐였더라? 그렇죠. 스토리 라인이죠. unfamiliar, unfamiliar, unknown person, stranger. 그렇죠. 가다가 causing great wonder or surprise, amazing, awesome, inspiring, or awful, awesome. 자, awful은 끔찍한이죠. having courage and facing something scary, hard or painful은 brave. done without mistakes or false information. 브랙리 정확하게 제대로 그다음에 쭉 가다가 at once without waiting right 즉시 not likely cause loss or injury. 그래서 로스나 인저리를 코즈 시킬 것 같지 않은 손상이나 부상을 일으킬 것 같지 않은 세이프죠. whole, entire, total. 그다음에 잠깐만 맞네. 아,
A show done in front of an audience, such as a play, concert, or a dance recital. 뭐죠? 쇼래죠. 어떤 쇼래요? 되어지는 쇼랍니다. 입장 바뀌는 되어지는 하다의 세 번째. 어디에서? In front of an audience. 관중들 앞에서 되어지는 쇼래요. 뭐와 같은? 연극, 콘서트 또는 춤, 경연은 아니고 뭐 자기가 암기한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걸 리사이트, 뭐 하여튼 댄스 리사이팅과 같은 걸 보고 공연이라고 하겠지. 공연이 뭐예요? 플레이? 플레이는 연극이고요. 공연, 퍼포먼스겠죠. 퍼포먼스. 이미디어틀리 뜻은 뭐고? At first sight. 즉시 말 즉시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at first sight가 첫눈에인데 같은 말은 뭐가 있다? immediately 뜻이 뭐다? 즉시 바로 여러분들 선생님이 프린트해 준거 거기에다가 모르겠는 거다 썼는 거 중에 immediately 뜻 있죠? 내야지. 그래서 오늘은 내고 싶어 벌써 막 웃고 있죠. Be capable to죠. capable의 뜻이 뭡니까? 능력이 있는 이겠죠. Be able to. 그렇습니까? able하고 capable하고 같이 능력이 있는 이란 뜻이라는 거. have ability to do 하고 나왔고요. have ability to do, be capable to. Be late for. Okay, arrive somewhere late이니까 어디에 늦게 도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be late for의 영어풀이. Be late for. 그다음에 begin to experience a feeling of love towards. begin 뭐 한답니까? 시작한답니다. 그렇죠? 무엇을 시작한답니까? 이거 경험하다인데 to 붙었으니까 경험한 거 감정이죠.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한답니다. 뭐의 감정? 사랑의 감정이죠.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Towards. 어디, 누구누군가를 향하여. 이랬죠.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Experience feelings of love.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건 fall in love이죠. Fall in love. Okay. 그 다음에 find out이네요. find out. 그래서 establish after calculation, investigation, experiment, survey, or study. establish 뭐 하다? 수립하다, 정립하다, 수립하다, 정하다, establish 하다. after calculation 뭐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원심이 계산한 다음에 맞는데요. investigation 조사죠. 엑스페리먼트 실험이죠. 서베이. 여러분들 안 써요? 안 써도 돼요. 거기다가 영영풀이에다가 맘대로 하세요. 서베이 뭐예요? 설문 조사죠. 스터디 연구죠. 그래서 뭔가 계산하거나 조사하거나 실험하거나 설문조사하거나 연구한 다음에 뭔가를 딱 정하는 거, establish 하는 게 find out,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수학 문제를 calculation 한 다음에 find out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범인이 누군가 열심히 investigation 한 다음에 find out 알아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아, 궁금했던 것을 뭐를 통해? 익스페리먼트, 실험을 통해서 find out, 알아낼 수도 있고. 아, 그게 뒤죽박죽 돼 있어서 못하겠다? 알겠습니다. survey, 조사, 뭐, 여러분들 뭐 했는 것들이 다 있겠죠? 설문조사한 다음에 establish 정할 수도 있고, 연구한 다음에 establish 하는 건 전부 다 알아내는 거죠. Find out. find out의 영역풀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get a discount는 할인받다죠. 그러니까 뭐 할인받는 것은 어떤 물건을 더 낮은 가격에 구입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hurry up은 서두르다고요. in time 제시간에 make a plan 계획 세우다 take
뭐 take a day off 뭐야? take a day off. 하루를 쉬는 거겠죠. take a day off. take a month off 하면 한달 쉬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얼마 동안 쉬다라는 뜻이니까 뭐 얼마의 기간 동안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뭐 take a rest 한다 뭐 이런 표현이 영영풀이가 될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without being late 뭐 하는 것 없이 without은 뭐뭐 없이죠. 뭐뭐 없이 being late은 늦는 것 늦지 않고서는 제시간에란 뜻이죠. 제시간에 In time. in time without being late 늦지 않고서 Can you come here in time? Can you come here without being late? 늦지 않고 올수 있겠어? 제 시간에 올수 In 있겠어? time. Without being late. 그 다음에 스케줄. 스케줄은 Make a plan. Okay. 스케줄이 동사로 쓰이면 뭐하다? 스케줄을 정하다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스케줄, make a plan. 계획 세우는 게 스케줄 짜는 거죠.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take a rest for 3 days는 3 days off하고 같단 말이죠. Take a rest for 3 days. 4가 4 뒤에 숫자 시간 단위 나오면 3일 동안 쉬다니까 take 3 days off죠. Take 3 days off.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영풀이로 있었고요. 단어 파트 마무리하도록 그다음 뒤에 있는 거 하나 더 있죠. 집중 연구. 그래서 코리아하고 코리안 같은 것들 모아놨습니다. 코리아, 코리안. 그다음에 이탈리, 이탈리안. 뭐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탈리안의 뜻은 뭐 여기에 이 사람하고 언어만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명사 뜻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전부 다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 형용사 뜻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써 있지만 뭐 이탈리아의, 독일의, 중국의, 한국의, 일본의란 뜻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탈리아 음식은 뭐겠어요? 이탈리 푸드야, 이탈리안 푸드야? 이런 형용사 뜻도 있다라는 여기 안써 있지만 이탈리아의, 독일의, 중국의, 한국의, 일본 나머지 옆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자신의 고유한 언어가 있습니다. 독일도 독일어가 있고 중국도 중국어가 있고 한국도 한국어, 일본도 일본어, 프랑스도 프랑스어, 영국도 영국어, 그다음에 그리스도 그리스어. 근데 네덜란드도 있고요, 스페인도 여긴 전부 다 자기 나라 말이 있는 나라들만 다 모아놨네요.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게 Germany하고 German인데요. 그래서 이게 형용사라는 거, 이게 나라 이름이라는 거, 주 구분 많이 하시고요. China Chinese, Korea Korean, 뭐 Japan Japanese는 많이들 아시는 것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A가 E로 바뀌기 때문에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됩니다. France, French 되는 거고요. 뭐 French fry, 뭐 프랑스식 감자 튀김을 French fries를 하죠. England, English, 뭐 Greece, Greek도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도 많이 나오는데 생긴 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은 더 네덜란드예요. 더 네덜란드. 근데 네덜란드 사람을 할때 더치고요. 뭐 Let's go Dutch 하면 뭔 뜻입니까? Let's go Dutch. Let's go Dutch는 여러분들 패턴 영어 할때한적 있는데 그렇죠.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계산하다. 이게 이제 뭐야 네덜란드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자 이런 뜻입니다. Let's go Dutch 하면 자기가 먹은 것만 계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제 생김새가 많이 달라지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스페인도 생긴 게 스페니쉬 이렇게 되니까 조심들 하시라는 거. 국가 명칭과 국가 형용사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be able to는 can하고 같다. can이나 could하고 같다. The little boy is able to write his name. 그리고 can으로 바꿨으면 되겠죠. can write his name 쓸수 있다. find out은 figure out하고 같다 했습니다. figure out. 여러분도 뭐 오가 단어는 다 학교에서 끝났죠? 그쵸? 뭐 이런 설명들. Let's read the book and find out topic. 우리 같이 그 책을 읽고 find out topic. 주제를 한번 find out 알아내 보자. 그래서 이거 establish 이런 거였죠. Establish after 실험이 뭐였더라? Experiment 설문조사? Survey 뭐 이런 거죠. Establish after 뭐 calculation 계산이었죠. Investigation 조사.
get a discount. 할인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give a discount. 할인 해주는 거고. 이거는 사는 사람. 이거는 뭐, buyer 입장이죠. buyer는 get a discount 받으면 좋고, 그다음에 seller는 give a discount 하면 손해볼 수도 있겠죠. Can I get a discount if I pay in cash? 현금, 이런 거 해준다 그러면 신고하면 되죠. 국세청에, 요즘은. Okay, 그래서 현금 계산하다. pay in cash. 그러니까 그러면 신용카드로 계산하다. pay in credit card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Okay, pay in credit. 이러면 되고요, 그냥. pay in credit. 그래서 신용이 뭐예요, 신용? credit이죠, credit. 그다음에 take Christmas off. Christmas, he wants to take Christmas. 크리스마스 뭐 쉬고 싶을 겁니다. 팝 퀴즈 풀어봅니다. 수민이 설명 잘하는 건 아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탈리, 이탈리안이니까 차이나, 차이니즈 하면 될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독일은 뭐였어? 독일, 젊은이야, 젊은이야. 젊은이죠. 젊은이의 형용 사용은 뭐다? 게르만이라는 거. 게르만이, 게르만. 젊은이, 젊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 네덜란드 국가 이름은 더를 붙여서 더, 네, 더, 땅들이었죠. 더 네덜란드인데 얘의 형용 사용은 뭐였다? 더치라는 거. 스페인, 스페니쉬 이런 것들. 나머지는 다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 they often used to, 뭐, 배드민턴이겠어? They often used to play badminton together고요. This street is famous for plays and musicals.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왜낸 거예요? play가 무슨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 뭐뭐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공연이라고 자꾸 그러네요. 퍼포먼스가 공연이고요. 연극이라는 뜻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거리가 어떻답니까? 뭐뭐 때문에 유명하대죠? 뭐와 뭐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도로의 이 스트리트의 이름은 미국에 있는 뭘까요? 브로드웨이 스트리트겠죠. 그렇죠? 좀 들어봐요. 브로드웨이 스트리트가 브로드웨이 스트리트 is famous for plays and musicals. 그다음에 피리어드가 뭐였습니까? 또 얘기해야 돼요. 기간이었죠. 기간. Okay, over 100 years. 그래서 몇 년의 기간? 100년의 기간을 보고 뭐라 그래요? century라고 그러죠. 그러면, period of 1000 years는 뭐라 그래요? a period of 1000 years는 millennium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까? Okay, 그래서 100년은 century. 천년은 밀레니엄이라고 그러죠. A date when you celebrate something. 여기에 when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배웠던 관계부사죠. when은 총세 가지가 있죠. 언제랑 뭐뭐 할 때랑 뭐뭐 할 때랑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됩니다. Okay, celebrate은 축하하다. 그래서 날짜랍니다. 날짜.
날짜는 날짜인데, you celebrate something 하는, 네가 뭔가를 축하하는 날짜를 보고는 우리말로 뭐라 그러고, 기념일이라고 영어로 뭐라 그러는데요? anniversary라고 그러면 되죠. 기념일, anniversary. 오케이. 자, 이제 대화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과에서 여러분들 이미 수업했겠지만, 오과의 주요 대화 파트는 제안하는 겁니다.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미 여러분들 제안하기는 중2 때다 배웠어. 제안하는 건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같이 뭐뭐 하자.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함께 하자고 할 때는 우리 합시다죠. 그러니까 뭐, 우리 놀자. 우리 놀자. 뭐야, 우리 놀자. Let's play. Let's replay입니까? Let's play. 그럼 Let's play 하고 똑같이 쓸수 있는 것도 뭐가 있나요? Why don't we play도 같이 쓰는 거죠? 저또 뭐가 있나요? How 뭐부터 하려고요? Shall we play? 또 가능하죠? 또 How about? 또 how about은 뭐하고 똑같다 그냥? What about? 뭐? How about? What about? 뭐? 조심해야죠. 오케이. 이게 다죠. 여기 설명할 거.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마침표죠. 얘 물음표고 얘도 물음표고 얘도 물음표네요. 뭐뭐 합시다. 뭐뭐 하는 게 어떻겠니? 왜 하지 않는 거지? 합시다. 우리 할래? 여기 조심해야죠. 동명사 써야 되는 거. 는건 어떻겠니? 이런 표현들이 함께 하자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상대방에게 뭐 하기도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충고하기도 있어요.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 이렇게 충고할 수 있죠. 이거 써보고 똑같이 써먹죠. 이거는 그쵸?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바꿔서 쓰면 되죠. 그래서 좀 노는 게 어떻겠니라고 충고할 때 뭐였어요? Why don't you play였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것과 비슷한 점도 있고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건 이런 것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why don't we를 쓰며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다. 그래서 why don't we?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why don't we play because we have no tim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why는 원래 why는 뭘 묶이는 거예요? 원래는 이유 묻는 거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because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why don't we play? 했는데 떠내고 because라고 하면 어색한 대화가 되니까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안하는 거라고 분명히 이거 이유가 궁금해. 왜 놀지 않는 건지 궁금해서 묻는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이거 묻는 게 아니고 뭐 하기다. 이거는 제안하기입니다. 같이 하자고. 여기다 you를 넣으면 충고하거든. 충고하는 게 되고 we를 넣으면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Why don't we? Don't가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부정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데 같은 표현으로 how about, what about은 뭐뭐 하는 것 어때라는 동 명사가 와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같은 표현은 let's나 shall we 같은 표현들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what shall we do? 뭐 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렇죠? 뭐 해야 되겠니? What shall we do? 어디서? At the park. 공원에서 뭐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제안하고 있네요. Why don't we see a magic show? 그럼 why don't we see a magic show? 하고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만약 옆끝에 온점이라면 마침표라면 Let's see a magic show. 그쵸? 그 다음에 여기 see가 아니고 seeing a magic show라면 How about seeing a magic show? 또 shall we see a magic show? 볼래? 같은 표현들이 가능. That's a good idea. 거절할 때는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Hey, no라고 대답하면 야 우리 뭐 할래? 싫어! 여기 거절하지 않죠 보통. 거절할 때 뭐라 그래요? Sorry, I can't. Sorry, but I can't. 이렇게 거절하죠, 거절할 때는. 그런 다음에 꼭뭘 붙여서? Because, blah, blah. 그러니까 이렇게 좋다. That's a good idea로 뭐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Sorry, I can't because라고 뭐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드게임 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play a board game? 같은 표현, 우리 보드게임 하자. Let's play a board game. 우리 춤출래요? 우리 보드게임 할래요?
Shall we play a board game? 하는 것 어때? 할땐 조심해야죠. How about playing a board game? How about playing tennis? Shall we play tennis? Why don't we play tennis? Let's play tennis. How about visiting a museum? How about, what about? 똑같고요. 그다음에 뭐 Let's visit a museum. 뭐 온점이면 Let's visit a museum. Why don't we visit a museum? Shall we visit a museum? Let's eat out tonight. Why don't we eat out tonight? 같은 것들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Why don't we eat pizza for lunch? 그래서 뭐 하자고 생각한 거예요? 뭐로써 뭐 하자? 점심 식사로서 피자 먹자. Idea like pizza.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하고. 오케이,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Sorry, I don't like pizza 이럴 수도 있겠죠. 미안하지만 난 피자 안 좋아해 할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약속 정하기입니다. 약속 정할 때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뭐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어디서 줘. 언제 어디서. 뭐 그 다음에 애초에 처음에는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약속 정할 때 야, 이번 주 일요일 날 시내에서 뭐 할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 시내에서 우리 뭐 옷이나 좀 쇼핑할까? 그래 좋아. 그러면 몇 시에 어디서 만날래? 이런 것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시간 약속할 때는 뭐야? 펜이 안 바뀌었네. 시간 약속할 때는 뭐? What time shall we meet? 그렇죠? Shall we? 우리 할래? 라고 제안할 때 쓰는 거죠. 같이 하자는 거죠. 같이. 그렇죠? Shall we dance? 몇 시에?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제안할 때도 shall we 할 수 있었는데 약속할 때도 shall we 쓰네요. 그러니까 몇 시인지 구체적인 시간이니까 what time이고. 근데 아예 날짜를 정할 때 날짜 며칠 날 만날래 할 때는 what time 쓰기 좀 곤란하고 며칠 날 만날래 할 때는 못 쓰겠어요. What date shall we meet 하겠죠? 그쵸? 이거 뭐 정하기? 날짜 정하기죠 이건. 무슨 요일날 만날래 할 때는 뭐해요? 무슨 요일날 만나야 될까 할 때는 뭐 하겠어요? What day shall we meet 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간 약속일 때는 what time이겠지만 날짜나 요일을 무슨 요일날 만날래 이렇게 할 때는 what date나 what day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까? 수민이 요새 수학 에서 막 기 빨리고 오나봐. 그렇죠? 혼신의 힘을 다하고 뭐 오는 것 같아요. 막 지쳐 보이네. 힘 좀 내시고요. 그렇습니까? 너 혹시 나간 것 같아. Hey, are you there? 그 다음 장소가 장소 약속을 구할 때는 정할 때는 where 할 수 있겠죠. Where 어디에서 shall we meet? 몇 시에 만날까? What time shall we meet? 어디서 만날까? Where shall we meet?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또는 아예 시간을 이거는 이제 네가 시간을 정해서 얘기하라는 거고요. 이런 표현 이런 식으로 약속 정할 때는 그럼 자기가 가능한 시간을 넣어서 이때쯤이면 어떻겠니 또는 자기가 가능한 장소를 넣어서 이 장소면 어떻겠니 할 때는 자기가 이제 아예 몇 시에 만나야 될까 이렇게 약속을 정할 수도 있지만 9시에 만나는 거 어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9시 만나는 거 어때 할 때는 뭐합니까? How about at 9 이렇게 한단 말이죠. How about at 9 그냥 at 빼고 how about 9 할 수도 있고요. How about 9? 9시 어때? 또는 뭐 그 공원에서 어때? 할 때는 how about at the park? How about the park? 이런 식으로 여기에 주로 뭐에 대한 대답을 넣어 전치사 없이 뭐에 대한 대답을 넣어도 되지만 what에 대한 대답을 넣어도 되지만 원래 원칙은 when에 대한 대답이나 where에 대한 대답을 넣어야 되니까 how about at 9?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다. How about at the park?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또는 이거랑 똑같은 거면 자기가 가능한 곳을 넣어서 이때쯤이면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약속 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9시에 만날 수 있을까 혹시 뭐 하겠어요? 9시에 만날 수 있을까? Can I meet at 9? 하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그 공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 할 때는 뭐 우리가 그 at the park에서 만날 수 있을까 할 때는 뭐 Can we meet at the park? 그쵸. 거기다가 뭐,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할 때는.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그 공원에서, at the park near your house 하면 되겠죠. 우리 뭐,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만날 수 있겠니? Can we meet at the park near your house?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또뭐 똑같은 표현. 이것도 뭐, 그러니까 결국 약속 정하는 것도 뭐 하는 것 속에 들어있다? 제안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만나자. Let's meet at the park. Let's meet at night. Let's meet at the park. 등으로 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 배우고 응용해 먹은 거죠, 지금. 제안하는 거에다가. 조금 다른 건 what time shall we meet? Where shall we meet? 근데 shall we도 제안하는 거였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외에도 뭐 언제 만날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좀 크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언제 만나야 될까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en shall we meet?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해서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서. 그래서 금요일 3시 어때? 3 o'clock on Friday. 그래서 얘 무슨 타임이니까 금요일 날에 할 때는 뭐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캘린더 타임을 전혀 못 쓴다. 온 쓴다. 그렇죠. 몇 시에 할 때는 못 쓴다. 클락 타임은 S죠. 그렇죠. At도 있고 시간을 얘기할 때 언제라고 할때 At도 있고 On도 있고 뭐도 있었어요. In도 있었죠. 뭐부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8월에 In August, 9월에, in September, 10월에, in October 이런 식으로 하죠. At, on, in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통째로 외워야 될 시간 표현도 있죠. 아침에, in the morning,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됐습니까? 이렇게 시간 표현도 when에 대한 대답도 통째로 외워야 될 것도 많이 있죠. 그다음에 뭐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게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만날 수 있을까? Can we meet at 2 o'clock? 이렇게 할수 있죠. 전치사 몇 시에 하니까 클락 타임이니까 이번에 S고 있죠. 뭐 shall we 해도 됩니다. Shall we meet at 2 o'clock? Can we meet at 2 o'clock? 우리 해야 될까? 우리 할수 있겠니? 그다음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또 손가락질하는 거 at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는 뭐더 버스 스탑? At the bus stop.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만납시다. Let's meet. 어디서? At the bus stop. 구체적, 뭐, 어쨌든 이거 뭐 하는 거니까, 제안하는 거니까, 이거 대신 쓸수 있는 거, Why don't we meet at the bus stop? Shall we meet at the bus stop? Let's meet at the bus stop. How about meeting at the bus stop? 또다 되겠죠. How about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 뭐 하자입니까? 언제? 오케이. 언제? 이번 주말에 뭐 하자? 피크닉 가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소풍 갑시다. Let's go on a picnic this weekend. 뭐 하기? 바꿔 쓸수 있는 거. 왜 하지 않는 걸까 하자. Why don't we go on a picnic? 또, 우리 소풍 갈래? 이번에 물음표. 우리 소풍 갈래? 우리 춤출래? Shall we go on a picnic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소풍 가는 것 어때? What about going on a picnic this weekend? 조심해야죠, 이거. How about going on a picnic this weekend? Good idea. 그래서 시간 약속 구하네요. 그렇죠? 시간 약속 구하, 약속 정할 때 뭐라 그런다? Shall we meet? 끝까지 뭐라고? What time shall we meet? 몇 시에 만나야 될까? 그랬더니 뭐 토요일 9시에란 표현이죠. 토요일 9시? 10 o'clock on Saturday. 토요일 9시? 10 o'clock on Saturday. 토요일 10시 어때? How about at 10 o'clock Saturday? 그쵸? 그러면 요걸로 바꾸면 그때는 전치사 넣어야 되죠. Let's meet at 10 o'clock Saturday. 그냥 Let's meet 10 o'clock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만나야 될까? Shall we meet at 10 o'clock? 그때도 at 넣고 Shall we meet at 10 o'clock on Saturday? Let's meet at 10 o'clock Saturday. 얘는 원점이고요. How about 뒤에 생략된 말은 만나는 것이 생략됐죠. 그래서 how about meeting, 아, seeing 좋겠네요. How about meeting at 10 o'clock? Meeting at 10 o'clock on Saturday. 이제 제안하고 있죠. 있습니까? Let's meet at the subway station. 얘는 그냥 장소를 바로 그냥 자기가 정한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A가 덧붙일 수 있는 말. 그래서 how about at 10 o'clock on Saturday? 한 다음에 어디서 만나야 될까? 어디에서? Where? 우리가 만나야만 할까요? Shall we?
미시죠. Should we meet이 아니고 where shall we meet? 어디서만 약속 정할 때 뭐라 그런다? 장소 정할 때 뭐라 그런다? Where shall we meet? 그러니까 How about 10 o'clock on Saturday? Where shall we meet? Okay, let's meet at the subway station at 10 o'clock on Saturday가 생겼죠. 그러니까 그래서 토요일 10시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 지하철 여기서 만나겠죠. See you there. See you there at 10 o'clock on Saturday. 네, 그래서 팝 퀴즈 풀어봅니다. 네, 저 화장실 바꿔 떠보세요. 지금 잠깐만 와서 새 차가 오. 그래서 A가 제안하죠. 뭐라면서 제안해요? We got to go to the movies this Saturday. 그래서 언제 뭐 하답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영화 보러 가야죠. Let's go to the movies this Saturday. 바꿔 쓸수 있는 거 물음표라면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에 go가 아니고 going이고 끝에 물음표라면 how about going to movies this Saturday가 있고 그다음 물음표인데 go라면 shall we go to the movies this Saturday? Why don't we go to the movies this Saturday? 등이 가능하지요. 제안하는 거. 오케이 그랬더니 요즘 good idea 하니까 반응이 좋죠. 오케이 근데 뭐 여기에 시간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여긴 당연히 What time shall we meet? 몇 시에 만날까? 여기에 물음표입니다. 그쵸? 저 마침표일 때하고 물음표일 때하고 답이 달라지는 거.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 2시 어때? 니까 how about이겠죠. How about 2 o'clock? What about 2 o'clock? 가능하고요. 이외에도 뭐 충분 가능한 거 많습니다. Shall we meet at 2 o'clock? 여기에 at까지 넣는다면 Shall we meet? 우리 만날까? 2시 at가 와야죠. 그때는 as long shall we meet at 2 o'clock? 원점이라면 Let's meet at 2 o'clock. Why don't we meet at 2 o'clock? Shall we meet at 2 o'clock? How about 2 o'clock? 등이 가능하겠다. 여기 생략된 말은 How about meeting at 2 o'clock? 2시에 만나는 것 어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는 원점이죠. 그러면 뭐 그때는 몇 시에 2시에를 얘기하면 대는 뭐 대신 왔다 at 2 o'clock 대신 온 겁니다. at 2 o'clock 그럼 장소를 얘기하고 있죠. 극장에서 그때 다시 말해 2시에 뭐뭐 하자겠죠. 원점이니까 그래서 let's meet at the theater then 그래서 얘들은 결론적으로 언제 뭐 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영화 보기로 했는데, 그쵸? 몇 시에 만나기로 해서? 2시에 만나기로 했고,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했죠? 아니죠?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 극장에서 바로 만나기로 했죠? 극장에서 2시에 만나서 토요일 날 영화를 볼 것이다. 대화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런 것도 물어보니까 대화. 자, 그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하고 나서 뒤에 숙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숙제. 여러분들 숙제까지 하려고 그러면. 오늘 수업을 하고 나서 해야 될 숙제가 어디냐. 일단 여기 해야죠. 여기 숙제 완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이 이거 뭐 충분히 마무리될 거니까. 이 부분도 숙제로서 나겠죠. Progress check. 뭐, 이 정도까지 아마 오늘 숙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강아 오늘 수업 했는 거에서 숙제 있어 숙제 여기에 내가 프린트 해주는 거에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 수업하고 나면 여기도 다 숙제라는 거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보겠습니다. 맨과 워먼이 남녀가 대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맨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죠? 맨이 뭐라 그래요? 맨이 뭐래요? 제발 좀 읽어라. 제발 좀. Please hurry up. It's already 6 o'clock.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남자가 한 말을 통해서 알수 있는 정보가 일단 여자 이름이 리즈고 얘들이 매우 어떤 상황이다? 바쁜 상황이고 서둘러라고 했으니까 몇 시다? 벌써 2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벌써는 already죠? 그쵸? 그럼 벌써는 뭐였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벌써 6시야. 그랬더니 이제 리즈가 대답하죠. 리즈가 여기 보니까 우리는 콘서트에 서둘러라고 했으니까 서둘러라고 했으니까 우린 콘서트에 뭐할것 같다겠어? 에? 리즈 서둘러 벌써 6시야. 우리는 콘서트에 늦을 것 같다 줘.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은 we부터 읽으면 뭐예요?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겠죠.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Okay, be going to를 써서 앞으로 일어날 얘기를 표현하고 있고요. We are going to 대신 쓸수 있는 건 we will을 쓸수 있겠죠. We will be late for the concert.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여기에 be going to는 원래 be going to는 많이 쓰이는 게 미래의 계획이지만 이거는 미래의 계획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추측이죠. 뭐뭐 할것 같다. 미래를 추측할 때 물론 계획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원래 be going to는 계획으로 주로 쓰이지만 이와 같이 미래 추측을 할 때도 쓸수 있고 will로 바꿀 수 있겠죠. We may를 써도 되겠습니다. We may be late for the concert. 늦을지도 모르겠어. will을 쓰면 좀더 확실한 may를 썼을 때는 그럴 추측할 때 may도 쓸수 있고 will도 쓸수 있는데 may를 쓰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을 때는 may를 쓰지만 거의 확실하게 그럴 것 같을 때는 will을 쓰고 그거보다 진짜 빼박 늦을 것 같다 할 때는 뭐뭐 할게 틀림없다라는 뭘쓸 수도 있겠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We must be late for the concert 하면 우리는 늦을 게 확실해 이런 뜻이겠죠. 여기는 늦을 것 같아 정도의 느낌을 썼습니다. We will be late for the concert.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오케이. 그리고 물음표하고 지하철 take the subway 지하철 타다니까 물음표 있고 지하철 타는 게 어떻겠니죠? 그렇죠? 근데 물음표인데 동사 원형이면 여기 let이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 답이 안 되는 건 여기 물음표 때문에 let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아니라서 taking이 아니라서 뭐가 안 돼요? How about이나 what about 안 되죠? 그쵸?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은 뭐가 남았다? 그쵸? Why don't we take the subway? 지하철 타는 게 어떻겠니? 그러니까 얘 바꿔 쓸수 있는 것도 좀 이따 쭉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Why don't we take the subway? 지하철 타는 게 어떻겠니? 우리 지하철 탈래? 뭐 이럴 수도 있고 지하철 타는 것 어때? 지하철 탑시다. 그니까 그 다음에 지하철 타자는 제안했는데 지하철 타자고 제안한 이유가 나오죠. 여기에 뭘 넣을 수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제안한 이유니까 because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제안한 이유 because the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at this time of day.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어떨 것이다. The subway will be faster. 지하철이 더 빠를 것이다. 무슨 급? 비교급 뭐? 비교죠. 비교급 비교. 더 빠를 것이다. 뭐보다? than the bus. 버스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t this time of day는 뭐 뜻이겠어요? 하루 중이 시간대에 있으시오. 하루 중이 시간대. 하루 중이 시간대에는 이 시간대에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하루 중이 시간대는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지하철이 버스보다 더 빠를 거야. 됐습니까? At this time of day, 하루 중이 시간대는.
That's a good idea라고 상대방이 제안을 뭐 하고 있다?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위에도 뭐 sign sounds good 이런 것도 있죠. 괜찮은 생각이다. 오케이, 그럼 아까 질문했던 거 벌써는 already인데 벌써는 뭐였어요? 그래서 벌써는 뭐였어요? yet 이었죠. 말고 딸겠죠. 됐습니까? Liz, hurry up. 그랬더니 Liz가 남자가 그냥 Liz, hurry up 이랬다 그러면 이제 Liz가 뭐라고 할수 있다? Is it 6 o'clock yet? 이럴 수도 있겠죠. 벌써 6시야? 벌써 6시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Liz, hurry up. Liz가 is it 6 o'clock yet? 벌써 6시야? It's already 6 o'clock. 6시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Why don't we take the subway? 대신 쓸수 있는 거 뭐가 있겠다? 원점이다. 그러면 우리 지하철 탑시다. Let's take the subway. 똑같은 표현이죠? 또 뭐가 있겠다? 얘랑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냐고. Shall we take the subway? 또 뭐가 있겠다? How about, 조심해야 되죠? How about taking the subway? 같은 것들이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 나왔습니다. The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at this time of the day. 그래서 지하철이 더 빠를 것이다. The subway will be faster. 뭐보다? Than the bus. 언제? At this time of day. 됐죠? 오케이, 다 익혔죠? 대화. 오케이. 그래서 리즈야 서둘러라. Liz, hurry up. Liz, hurry up. 벌써 6시다. It's already 6 It's o'clock. already 6 o'clock. It's already 6 o'clock. It's already 6 o'clock. 되겠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우리는 늦을 것 같아. Going to be late for Oh, we're going to be late for. Oh, we're going to be late for the the concert. concert. 되겠죠. 오케이, 뭐라고요?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하라고요, 이거. 그니까, 아직은 앱이 업데이트 안 돼서 안 되겠지만 곧될 거니까. 그 다음 문장은, 왜 우리 지하철 안 타는 거지는 뭐였어요? 왜 우리 지하철, why don't we take the subway? Why don't we take the subway? Why don't we take the subway? 오케이, 그 다음에 지하철이 더 빠를 것이다. The subway will be The faster. subway will be faster. The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The bus, 언제? At this time of day. 언제? At this time of day. At this time of day. 그러니까 뭐, why don't we take the subway? The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at this time of day. 하면 되겠죠? 뭐, why don't we take the subway? The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at this time of day. 하면 좋은 되겠죠? 생각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That's a good idea. 그래서 얘들은 어디에 뭐 했기 때문에 내용 정리해야죠. 어디에 콘서트에 콘서트에 늦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6시라서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할 예정인데 서브웨이 타고 갈 예정인데 서브웨이 타고 가는 이유는 서브웨이가 버스보다 will be faster 빠를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뭐 타고 어디 간다? 버스 타고 콘서트장 가는 거죠. 됐습니까? 지하철 타고 가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대화. 보이하고 워먼. 뭐 보이라고 써 있고 워먼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아들하고 엄마겠죠. 아니랄까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마음을 물으면서 뭐라 그래요? 마음.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on the Korean history exam. 그러니까 엄마 내가 받았어요. 그렇죠? 어떤 한 개를? 틀린 한 개의 질문을. 그러니까 한 개만 틀렸단 말입니다. 나한 개만 틀렸어요.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됐습니까? 이 문장의 구조는 get A 어떤입니다. 됐습니까? 어떤 A를 봤다라는 뜻이죠. 틀린 거한 개만, 한 개만 틀렸어요. 이 뜻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한 개만 틀렸어요.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나한 개만 틀렸어요.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그 다음에 언어 시험에서 할때 전체 이거 씁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 시험에서 on the Korean history exam. 전체 on 쓰는 거. 됐습니까? Okay.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훌륭하구나. 이거 있죠? Great. 그 다음에 내가 뭐 했답니까? I was sure. 내가 뭐 했다? 내가 확신했다. 확인하기 뭘 확인해? 확신했다.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무슨 시제에? 과거에 믿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 생략 때만 당연히 뭐겠어? 여기 you would do well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긴 당연히 뭐겠어? You would do well이 뭔 뜻이에요? 네가 잘할 것이다죠. 그렇죠? 독립 만세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가 생략됐어? 되시죠? I was sure. 내가 확신했다. 무엇을? You would do well. 할 것이라 는 것을.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왜 will이 아니고 would인지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I was sure you do well. 그 다음에 do well 다음에 생략된 말 you would do well. 뭐뭐를 잘하다라는 수거 배웠죠. 뭐뭐를 잘하다. 뭐뭐를 잘하다가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나요? 그 다음 why don't we가 나오네요. why don't we 뒤에 동사 원형이죠. why don't we go out? 그러면 뭐 하자고 제안하고 있어? 외출하자. 됐습니까? 밖으로 나가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뜻은 여기에 오늘 밤 축하하려고 나가는 게 어떻겠니 뜻이죠. 축하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어떻겠니까 to celebrate 아이고 알바야 celebrate tonight. Why don't we celebrate tonight? Why don't we go out to celebrate tonight? Why don't we go out? Go out 하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에 to celebrate에 대한 얘기 하겠죠. 좀 이따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I was sure that you do well. Why don't we go out to celebrate tonight? 그래서 저 밖에 나가자고 제안한 사람은 엄마입니다. 아들 레미가 나가자고 한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아들이 밖에 저 축하하러 나가자고 제안했다. 뭐 이딴 식으로 나와 있으면 틀렸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제안한 거예요. 그때 아들 레미가 저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죠. 저 뭐라 그러면서 yes 하면서 메뉴를 제안하고 있죠. 뭐 하자? We have pizza for dinner. 그래서 이 can 능력을 얘기하는 건지 능력이 아니라면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얘기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Can we have pizza for dinner? 저녁 식사로 피자 먹어도 될까요? 이거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하기다 이것도 제안하는 거죠. 갑시다 먹는 게 어떨까요?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뭐라 하고 조를 부르고 있죠. 남자의 이름은 조고요. 조랑 조 엄마가 대화하는 거였죠. 오케이. 그러면 I will call your dad. 내가 아빠한테 뭐할 거다? 그렇죠. 전화할 거다. 부를 거다. 여기서 전화할 것이다 적당하겠죠? 여기 들어갈 표현은 뭐겠어요? 두 칸인데 물론이니까 뭐예요? Of course겠죠. Of course. 그러면 여기에 Can we have pizza for dinner라고 뭐 했고 제안했고 Of course로 그 제안을 뭐 하고 있어? 수락하고 있는 거죠. Of course로 수락할 수 있는 거죠. Of course, Joe. I'll call your da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아빠한테 전화해서 뭐 요즘 뭐 피자 가게 뭐 배달시키는 것보다 가서 들고 오면 뭐한30% 할인되더만. 그렇죠? 뭐 그런 거 받아오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대화를 정리하고요. 질문에 대한 답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개만 틀렸어요.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내가 한 개만 틀렸어요.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한국 역사 시험에서 on the Korean history exam. 됐습니까? exam은 뭐의 줄임말인지도 얘기해 주세요. example의 줄임말이다. 예시입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뭐 훌륭하다라고 해주고 훌륭하구나. Great. 난저 확실히 믿음이 있었단다. I was sure. 나는 확신하고 있었단다. I was sure. 무엇을요? That you'd do well. 오케이. 그 다음에 저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밤 외출하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you go out to celebrate tonight?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안하고 있습니다. 좋다고 제안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피자 먹어도 될까요? Can we have pizza for dinner? 됐습니까? 그랬더니 물론이지. Of course, 저 아빠한테 전화할게. I'll call your dad.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질문했던 것들. 이그잼은 뭐 해주린 말이다. 이그잼은 examination의 줄임말이죠. example의 줄임말이 아니고요. 시험이죠, 시험. examination.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on the Korean history examination. 오케이, 뭐 같은 말은 T로 시작하는 테스트가 있죠, 뭐. Korean history test. Great, I was sure. 그래서 여기 위를 왜못 써요? I was sure you will do well. 왜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하고 뭐다? 시제 일치죠. 그렇습니까? 네가 저 과거에 확실했는데 과거에 미래에 네가 잘할 거라고 생각했다니까. 여기는 I was sure you will do 하면 안 되고 I was sure you would do well. You would do well on the exam. 그래서 뭐뭐를 잘하다라는 수어 뭐였어요? 뭐뭐를 잘하다. dwell on. 그러니까 뭐뭐를 잘하다가 뭐라고? dwell on. 그러니까 you do well on the exam. I was sure you would do well on the exam. dwell on을 알아두란 말이야. dwell on 뭐뭐를 잘하다. I was sure that you would do well on the exam. 시험 잘칠 거란 거 알고 있었어. 믿고 있었어. 신뢰하고 있었어. sure 하고 있었어. 여기에 I am sure 하면 안 됩니다. 저 과거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기 때문에 I was sure. 그 다음에 you would do well on the exam. 그래서 뭐 why don't we go out? 뭐 여기 go out인데 원점이면 let's go out. How about going이면 how about going out? 뭐 알죠 이제. Shall we go out? Why don't we go out? 그 다음에 to celebrate에 대한 얘기. to 뒤에 동사 왔으니까 to 부정사고. 그래서 이 강아 뭐냐? 그거요. 그래서 외출하는 뭐 말하기? 의도죠. 그렇습니까? 이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why에 대한 부정이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뭐뭐 하기 to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게 뭐예요? 여기 뭐? In order to celebrate tonight, 오늘 밤 축하하기 위해서 외출하는 게 어떻겠니? 외식하는 게 어떻겠니? 말이죠. 축하하려는 의도로 외식하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we eat out? 해도 되겠죠. Why don't we eat out to celebrate tonight? Yes, can we have? Can we have? 대신 쓸수 있는 거 뭐니까? 이거 제안하는 거니까. Shall we have pizza for dinner? 가능하겠죠? How about having pizza for dinner? Let's have a pizza for dinner. 이것도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Shall we have pizza for dinner? Can we have pizza for dinner? Why don't we have pizza for dinner? How about having pizza for dinner? 뭐 how about 쓸 경우에는 how about 뒤에 명사 오면 되니까 having 굳이 안 쓰고 how about pizza for dinner 해도 되겠고요. How about pizza for dinner?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안. Of course, Joe, I will call your dad.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받았다? Mom, I got you. Mom, I got. 오케이. 틀린, 꼴랑 한개 틀린 거? Only one question wrong. 뭐라고? Only one question wrong. Only one question wrong. Mom,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시험에서 할때 점수 못 쓴다. On the Korean history On the exam. Korean history exam. Only one. Mom,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On the Korean history exam. So, Mom,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on the Korean history exam. So, Mom,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on the Korean history exam. 그래도 이제 뭐, great. Great. 난 확신했었어. I'm sure. I was sure. I was sure. I'm sure 하면 안 된다 그랬죠. I was sure that you would do well. Well.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축하하기 위하여 나가는 일단 나가는 거 어떻게 해야지? Why don't we go out? 축하하기 위하여 to celebrate. Why don't we go out to celebrate? Why don't we go out to celebrate? But tonight. Tonight.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I was sure. 확신 말하기입니다. I was sure that 있습니다. I was sure that. I was sure. You will 하면 안 되고 you would do well. You would do well.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You would do well. Why don't we go out to celebrate? Why don't we go out to celebrate? Okay, 그랬더니 뭐 yes로 그죠? 그렇죠? Great. Yes. 그다음에 can we have pizza죠? Can we have pizza? 제안하기죠. 뭐라고요? Can we have pizza? Shall we? Shall we eat pizza? Can we have pizza? Shall we have pizza? Can we have pizza? 저녁 식사로서 for dinner. For dinner,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랬더니 제안을 받아들이죠. 좀 길게 제안을 받아들이죠. 뭐라 그래요? Of course, Joe. 이랬죠. Of course, Joe. I'll call your dad. I'll call your dad. 그래서 대화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남자의 이름 뭐였고? 조였고. 그렇죠. 조 엄마랑 대화하는데, 그렇죠. 조가 기쁜 소식을 전하죠. 그렇죠. 어떤 기쁜 소식이야? 했다. 그렇죠. 한국 역사 시험에서 한 개만 틀렸다. 그러니까 엄마가 매우 기뻐하시면서 우리 아들 똑똑하니까 그럴 줄 알았어. I was sure that you knew well on. 그 다음에 제안, 엄마가 제안합니다. 뭐 하자고? Go out 하자고. 왜? To celebrate 하자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녁 때죠. 저 오늘 밤에. 그러니까 오늘 밤이니까 저녁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 피자 먹자고 제안한 사람은 누구? 조야, 조 엄마야? 조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 엄마라고? 조조, 조가 can we have pizza for dinner 그랬고요. 엄마가 받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빠한테 전화해서 이제 애들은 뭐 때문에 밖에 나가서 뭘 먹을 예정이다? 조가 역사시험 잘 친 것 때문에. 됐습니까? 밖에 나가서 피자 먹을 계획이죠. 아빠랑 같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안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하기였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시간이나 장소 약속 정하기겠죠. 제안하기가 들어있는 거였고 응용편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보이 남자 여자 친구 관계인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 이름이 카렌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안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습하자 이러고 있네요. 무엇을 연습하자?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그렇죠? 뭐를 위한 뭐를 연습하자입니까? 이 플레이의 뜻은? 학교 연극이라니까. 공연하고 연극하고 똑같냐? 어? 근데 집합 안 배웠어? 집합. 어? 여기에 뭐라고 쓸까? 플레이라고 쓸까? 퍼포먼스라고 쓸까? 퍼포먼스죠. 퍼포먼스 안에 뭐도 있고 플레이도 있고 매직쇼도 있고 콘서트도 있고 댄싱 리사이틀도 있고 이런 거죠. 구분 좀 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애가 어떤 여자애한테 같이 애들이 뭐 할 예정인 것 같아. 스쿨 플레이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겠죠. 우리 대사가 있는 부분, our part를. 그래서 let's practice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이고야. 뭐 했습니까? 남자애가 카렌한테 뭐 하기? 제안했죠. 너보고 하라고 권유했냐? 같이 하자고 제안했냐? 그럼 요거 좀 이따가 뭐 여기에 대한 얘기 하겠죠. 이거 바뀔 수 있는 거. 여기에 부호도 바뀌는 거죠. Let's practice. 얘 형태가 바뀔 수도 있죠. Let's practice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그래서 어떤 뭐 학교 연극을 위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뭐 하자? 프랙티스 하자. 연습하자. 얘 벌써 공연을 하냐?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애가 제안을 수락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정하기?
시간 정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 만날래? What time shall we meet? 됐습니까? 이걸 또 바꿔 쓸수 있는 것도 있죠. What time shall we meet? 됐습니까? 그랬더니 저 남자애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에 만나면 좋겠니? 그랬으니 뭐라고 그래요? How about 4 o'clock? 자, 학교 끝나고 나서는 뭐야? 학교 끝나고 방과 후회가 뭐야? 방과 후회. After school. 그러면 학교 끝나고 바로 하고 싶으면 right after school. 됐습니까? How about 4 o'clock? Right after school. 그래서 여기에 쉼표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How about 4 o'clock? Right after school. Sounds good. 그래서 얘들이 언제 뭐 하자고, 남자애가 여자애 카렌한테 언제 뭐 하자고 제안했는데, 오늘 스쿨 플레이를 위한 파트를 프랙티스하라고 제안했고, 카렌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몇 시에 만날지, 몇 시에 만나서 연습할지를 물어봤더니 남자애가 몇 시를 제안했는데, 4시를 제안했는데, 그때가 마침 뭐다? 학교 끝난 직후의 시간이다. 그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얘들은 언제, 오늘 몇 시에, 4시에 만나서 뭐할 거다? 그쵸, 뭘 연습할 거다? Their parts for the school play. 그니까 학교 연극에 자신들이 해야 될 부분을 연습하겠죠. 그니까 자, 그래서 제안학입니다. 그래서 practice고 물음표라면, practice고 물음표라면, Why don't we practice our part for the school to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음표인데 ing면 how about practicing이죠? How about practicing? What about practicing? 됐습니까? 그냥 물음표이고 원형일 때 하나 더 있죠? Shall we practice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today? 해도 되는 거 아시죠? 말고 닦겠습니다. 그쵸? 그다음 몇 시에 shall we meet? 됐습니까? 몇 시에 만나면 되겠니? 이런 뜻이고요. 뭐, what time shall we meet?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 쉼표에 대한 얘기. 4 o'clock 뒤에 있는 쉼표를 보고 뭐라 그래요? 동격이라 그러죠. 그러면 동격은 어떻게 해서 간다? 뭐뭐인 뭐니까. 뭐인 뭐. 학교 끝난 직후인 4시가 어떻겠니? 됐습니까? Okay, right after. Right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하죠. 오른쪽도 아니고 you are right. 네가 맞아도 아니고요. 무슨 뜻이다? 바로란 뜻이죠. Right after school. 학교 끝난 직후.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습하자. Karen, let's practice. Karen, let's practice. Okay. 학교 연극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 our part for school play죠.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뭐라고요?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Our parts for the school play. Our parts for the school play. 네. 그래서 이 문장이 뭐였더라? Karen, let's practice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today였죠. Karen, let's practice our parts for the school play today. 아, 그랬더니 뭐 좋다고 제안하고 뭐 받아들이고 있죠. 오케이, good, of course. Okay. 몇 시에 What time? 우리가 만나야 될까? Shall we meet? Shall we meet? What time? Shall we meet? 그랬더니 뭐 학교 끝난 직후 4시 어때? 이러죠. 4시 어때? How about 4 o'clock? How about 4 o'clock? 학교 끝난 직후인 right after school. Right after school? How about 4 o'clock? Right after school? 그랬더니 뭐 오케이 사운드 굿 뭐 이러죠. Sounds good. 오케이. 다음에 여기는 장소 약속은 없었습니다. 시간 약속만 있었어요. 이 대화를 읽고 애들이 어디서 만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몇 시에 만날지는 알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만나서 뭘 할지도 알아요. 됐습니까? Practice their part for the school play 하겠죠. 장소 약속은 하지 않았다. 그럼 이번에는 장소 약속하는 거 나오겠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대방의 Do you want to는 뭐 물어볼 때 쓰는 겁니까? 이거는
의향 묻기죠. 그쵸? 뭐뭐 하고 싶냐?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뭐, 배드민턴 정도는 아시죠? 또 침대 민턴 쓰는 사람은 없겠지. 나쁜 민턴이죠.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together this afternoon, Mark? 그래서 어떤 여자애가 남자애 마크한테 제 의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향을 묻는 것이 뭐가 될 수도 있다? 제안은 아니지만 제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together this afternoon, Mark? 그래서 의향을 물으면서 뭘 할 수도 있다? 제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together this afternoon, Mark? Shall we play badminton together this afternoon, Mark? 하고도 같은 의도로 얘기하는 거죠. Let's play badminton together this afternoon, Mark. How about playing badminton together this afternoon, Mark? 좀 다 똑같은 거죠. Why don't we play badminton after school? 그랬더니 마크는 저 여자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수락하고 있죠. Sure, sure I do. 그 다음에 장소 약속하고 있으니까 장소 물으려니까 뭐라 그래요? Where shall we play? 어디서 플레이 할까? Where shall we play? 됐습니까? 그랬더니 how about 하고 있네요. How about playing이 생각했죠. How about playing badminton at the park는 park인데 어디에 있는? Near your house에 되고 near your place 뭐 이런 건 되겠죠. How about the park near your place, near your house. Place가 저 your place가 너의 집이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너의 장소니까. How about at the park near your place, near your house. 그 다음에 아예 얘는 그냥 시간을 정해 버렸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see you there at 3 o'clock. There에 대한 얘기. See you. See you next time. See you at the park near your house. Yeah. My place gets near my house gets in my.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보자죠. 대화는 See you at the park near my place at 3 o'clock. 그러니까 장소 얘기할 때도 S고 시간 얘기할 때도 S 수 있죠. See you at the park near my place at 3 o'clock. 더워? 시간 다 돼간 뭐 틀지 마.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아까는 what time shall we meet 했고 이번에는 뭐라고 하고 있다? where shall we play? 어디서 플레이 해야 될까? 장소고요. how about을 통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네요. 오케이. 운동 종목이니까 뭐 더 안 쓰면 된다 뭐 이런 중일 거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그럼 잠깐 대화를 정리하면 여자 이름은 모르고요. 그 다음에 남자 이름은 마크인데요. 제안한 건 마크야, 여자애야. 그래서 여자애가 뭐 하자고 제안했는데? 배드민턴 치자고 했죠? 그렇죠. 언제? 오늘 오후에죠. 그렇습니까? 오늘 오후에 배드민턴 치자고 했고 마크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장소를 물어봤고 장소를 제안한 사람은 누구야? 마크야, 여자애야? 여자애죠. 여자가 어느 장소를 제안했어? 마크네 집 근처에는 공원에서 하자 그랬습니다. 여자애네 집 근처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마크네 집 근처에 공원에서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크네 집 근처에 몇 시에 만나서 뭐 할 예정이다? 3시에 만나서 플레이 배드민턴 투게더 할 예정이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원하니 배드민턴 치는 거?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together? 하면 되겠죠. 뭐라고요?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together this afternoon, Mark? 하면 되겠죠.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together?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together this afternoon? 그러니까 그냥 오후에는 뭐야? 그냥 오후에. In the afternoon. 오늘 오후에? This afternoon. This afternoon. 그랬더니 뭐 수락하고 있고 이렇죠, 그렇죠?
Sure. 어디서 플레이 할까죠? 어디서 플레이 할까? Where shall we play? Where shall we play? Where shall we play? 그러니까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어떻겠니?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어떻겠니? How about at the park? How about at the park? How about at the park? 저 공원 어때? How about at the park? How about at the park? at은 생략할 수도 있다 했어. How about the park? How about at the park? 어디에 있는? Near your place? 니네 집 근처에 있는 Near your place? near your place. 그래서 뭐라고요? How about at the How about park? at the park? Near your place? 그래서 뭐라고요? How about At the park near your place. How about At the park. 그랬더니 뭐 좋다 그러죠? 그렇죠? Okay. Okay. 거기서 보자. See you there. 거기서 보자. See you there. 3시에 at 3 o'clock. At 3 o'clock.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됐고 뭐 여기 또 있나? 이제 다음 파트. 그러니까 지금까지 두 가지 중요한 거, 제안하기와 시간 약속, 장소 약속하게 됐고요. 이제 커뮤니케이션 파트에는 조금 긴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나와 애나의 아빠의 대화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애나가 Dad, guess what? I have no school. 다음 주 수요일 뭐라고 하면 되겠어? I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하면 되겠죠. Dad, guess what? I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Guess what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빈칸에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들어가겠냐. Guess what의 뜻은 상대방의 주의 끌기 위한 표현입니다. 내말잘 들어라는 의도로 쓰는 건데요. 뜻은 뭔지 맞춰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Guess what? 뭐게? 무슨 일이게? 와라 이런 느낌의 뭐라고? I have no school. 난 수업이 없어요. I have no school. 언제? Next Wednesday. Wednesday. 오케이. 그랬더니 아빠가 깜짝 놀라면서 Really? Why don't you have any school? 하는 거죠. 왜 수업 없는 거니? Why don't you have any school next Wednesday? Why not? 왜 없는 건데? Why don't you have some school이야? Any school이야? Why don't you have any school? 오케이. 그랬더니 수업이 없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It's our schools. 뭐라고 읽으면 돼요? 75th죠. 75th. 뭐라고? 75th. 그 다음 중요한 단어 나오죠? Anniversary. 됐습니까? 애나는 학교는 몇년 묵은 학교다? 75년 묵은 학교죠. 그러니까 75번째 개교 기념일이에요. 그러면 이세 대한, 아이고야. 이세 대한 얘기. 이런 거 뭐를 얘기했으니까 이런 걸 보고 기본적으로 뭐라 그런다? 비인칭 주어니까 그 말은 곧 아니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런데 내용상 is는 뭐 대신 왔어요? 내용상. 내용상 next Wednesday 대신 왔죠. 됐습니까? 문법적으로는 비인칭 주어지만 사실은 뭐? next Wednesday is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됐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은 애나가 다니는 학교의 75번째 개교 기념일이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75번째 개교기념일 뭐라고? 제발 읽어 뭐라고? 75th anniversary. 됐습니까? 여러분들 듣기 시험은 따로 공부할, 듣기 공부 따로 할 거예요? 응? 듣기 공부 따로 합니까? 듣기 공부 따로 안할 거면 제발 소리 내서 읽으세요. 오케이. 그랬더니, Oh, I see. 이러죠. 그래서 상대방의 설명을 듣고 알겠을 땐 쓰이고요. 상대방이 말안 해줘도 이미 알고 있을 때는 I know 쓰죠. 그러니까 알겠다. 뭔 일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제안하는 거죠, 이거. 그렇죠?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뭔가 함께 할수 있을까요? That day. That day는 뭐 대신 왔다? That day는 뭐 대신 왔다? Next Wednesday is Anna's school's 75th anniversary.
됐습니까? 다음 주 금요일인 저 75번째 학기계 기념일 날뭘할수 없을까요? Can we do something? 우리 특별한 뭔가 할수 없을까요? 해볼까요? 우리 특별한 뭔가 할수 없을까요? 뭐야? 우리 특별한 뭔가 할수 없을까요? 뭐예요? Can we do special something together 하면 되죠? 그쵸? 뭐라고 해야 된다? Can we do something special together? 됐습니까? Something special 아시죠? 아시죠? 그쵸? 특별한 어떤 것이 뭐라고요? Something special. 됐습니까? Can we do something special together that day? 오케이.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뭔 일이 일어난지 뭐 이게 되겠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I guess는 내 생각에는 I think 하고 왔죠. I think, I guess, I suppose. 내가 뭐 오후 휴무를 할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럼 I can, I can, I can take, I can take. Can take extra holiday. 오케이, 오후 휴무니까 I can take on Afternoon. afternoon off인가? 얘는 확인해 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해서. 자, 아빠가 얘기하는 거 아니냐.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그날 오후를 썼군요.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그날 오후니까 뭐더 쓰는 게 납득이 되네요.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그래서 take off 여기 썼습니다. take 뭐뭐 off. 뭐뭐를 쉬다.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I guess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의향 묻고 있는 거죠. 의향 묻기. 근데 뭔가를 하자고 의향 묻 아까처럼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이런 식으로 의향 물은 게 아니고 그냥 오픈 해놓고 뭐든 막 하고 싶은 거 말해라는 뜻이니까 what do you want to do? what would you like to do? 뭐 하고 싶니? 이러고 있죠. 뭐 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do? 그랬더니 애나가 제안하고 있네 또. 오케이, 그래서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그렇죠. 그래서 뮤지컬 보러 가자고 제안하고 있죠. 그렇죠. 뮤지컬 보러 가는 게 어떻겠어요?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니까 애 쓰고 있죠. 그렇죠. 어디에서 at Bravo Theater near your work. 아빠 직장 근처에 뭐가 있다? Bravo Theater가 있는데 거기에서 뭘 공연하는데? 뮤지컬 공연하는데 그걸 언제 보자? Next Wednesday인 75th anniversary 때 수업이 없으니까 보러 가자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뭐 주말에 뭐 뮤지컬 보러 간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 개교기념일날. 그러니까 수요일은 평일이죠. 평일이니까 아빠는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니까 뭐할 수밖에 없어? Take the afternoon off. 그쵸? 월차나든지 뭐 이런 거 하루 빼는 거죠. 저 같은 자영업자는 할수 없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할인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할인받을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뭐 한다면 if we can go if we can go on a 아, go on a Wednesday 했군요. go on a Wednesday 우리가 만약 뭐 한다면 수요일 날 가게 되면 수요일은 어디에서 무슨 행사 한다? Bravo Theater에서 할인 행사를 하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할인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할인받을 수 있어요. We can We can get a discount. get a discount. We can get a discount. If we go on a week, Wednesday. 만약 우리가 수요일 날 간다면 if we go on a Wednesday, if we go on 선생님 원래 요일 안에 얘는 안 넣잖아요. 이거는 어떤 날이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수요일이든 가게 되면 이런 뜻을 쓴 거예요. 어떤 수요일에 가게 되면 if we go on a Wednesday.
Why don't we see a musical at Bravo Theater near your work? 아빠 직다 어떤 뭐에서 어떤 near yours 얘는 어떤 식으로 얘, 뭐 얘가 얘랑 똑같이 전치사가 끌고 다니는 건 똑같은데 전치사는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아빠 직장 근처에 있는 Bravo Theater에서 Why don't we see a musical? 그래서 수요일 날 가자고 제안하는 이유가 나오죠. 수요일에 가면 뭐 받을 수 있어서 we can get a discount. 됐습니까? 평일날 수요일날 사람들이 뮤지컬 보러 오겠어요? 아니요. 그렇죠? 잘 안 되겠죠. 힘들겠죠. 그러니까 할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손님들 유치하는 거죠. 근데 아빠가 dad, good idea, Anna. Then, then의 뜻은 뭐겠어요? Then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니까. Then의 뜻은 그렇죠. 그렇다면 그럼 이 뜻이죠. 그러면. 그렇다면 그럼 풀면 if we can get a discount on Wednesday의 뜻이죠. if에 풀면 if we can get a discount on Wednesday 우리가 수요일날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면 let's just meet 그냥 만납시다 at the theater 극장에서 극장에서 바로 보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언제 오프한다고 그랬어? 오후에 오프한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어디 갔다가? 직장 갔다가 오전에는 근무하고 오후에 보러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집에서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쵸? 아빠는 어디 갔다 올 거니까? 직장 갔다가 갈 거니까 너는 바로 어디로 와라? 직장으로 와라. 이 말을 하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아빠 여기 가까우니까 금방 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아빠 직장 근처에 있는 브라보 피어로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서브웨이 타고 오든지 엄마 모시고 아니면 뭐 아빠가 아침에 출근할 때 서브웨이 타고 출근하고 엄마랑 애랑 차 타고 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바로 만나자고 그러고요. 그랬더니 제안한 것도 또 그렇죠? 그랬더니 okay, what time shall we meet? 뭐 정하기 약속 정하는 건데 what time이니까 시간 약속이죠. what time shall we 몇 시에 만나야 될까? so how about 12? 그쵸? 그래서 아빠가 12시에 어때? 이러고 있죠. 그쵸? 뭐 되게 빨리 뭐 딱 오후가 시작되자마자 오프 받을 수 있나 봐요. 12시 어떻겠니? 또 제안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 그렇다면은 12시에 만나는 게 가능하다면 이 뜻이죠. 됐습니까? 뭐가 뭐듯이 왔다? If we can meet at 12입니다. 내용은 대의 뜻은 아까 위랑 똑같이 그러면 이란 뜻이지만 내용상 12시에 어때? 만약 12시에 만날 수 있다면 됐습니까? 만약 12시에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함께 뭘 먹을 수 있다? We can have lunch together. 점심도 같이 먹을 수 있어. 아빠 막 쏘는 거죠 지금. 점심도 쏘고 뭐 뮤지컬도 쏘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애나가 아빠 최고 이러고 있죠. You're the best da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화가 좀 기니까 우리가 파악할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빠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저 75th anniversary 인지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몰랐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75th anniversary라서 수업이 없죠. 누가 애나가 수업이 없죠. 그래서 하루 종일 팽팽 놀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뭐, 아니 뭐 애나가 뭐 좀 하자고 합니다. 뭐 좀 해요 우리.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that day?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빠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뭐 아빠는 평일이라서 직장 가야 되는데 그쵸? 월차나 연차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 I guess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나 오후에 쉴 수 있다?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나 오후에 쉴 수 있다?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됐습니까? Then what do you want to do? 뭐 하고 싶은지 의향을 물었죠. 제안해보란 얘기인 거죠, 결국에. 의향 묻는 얘기. 그럼 제안해보라고 했으니까 Why don't we see a musical? 뮤지컬 보는 게 어떻겠어요? Why don't we see a musical? 어디에서? At Bravo Theater near your work. 아빠 직장 근처에 있는 Bravo Theater에서.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를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할수 있기 때문입니까? We can get a discount. 뭐라고요? We can get a discount. 조건문이죠. 만약 뭐 한다면 if we gonna Wednesday. 됐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요. 여기 절대로 뭐 넣으면 안 된다 했어. 자, 얘들이 언제 갈 예정이야? 미래에 갈 예정이죠. 하지만 절대로 미래를 쓰면 안 된다 했어. 만약 라면에는 will 넣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만약 라면에 will 넣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뭐 라면에 팔은 넣어도 되지만,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선생님 또 이상한 드립 칠라 그런다 뭐 이런 표정으로 막 쳐다보고 있어. 실패야 실패 막 이런 눈빛으로. 만약 라면엔 will 넣으면 안 된다 했어요.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이와 같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그렇죠? 성빈이어서 불쌍한 선생님 알면서. 됐습니까? will 넣으면 안 된다. 만약 라면에 분명히 will 넣지 말라 그랬어. 여기 will 딱 들어가 있으면 보자마자 때려잡아야 돼. 됐습니까? If we go on a Wednesday. 여기 어가 있는 이유는 얘기했습니다. 어떤 수요일이라도 가게 된다면 이란 뜻이기 때문에. 원래 그냥 수요일에 할 때는 on Wednesday죠. 근데 어떤 수요일에든 할 때는 on a Wednesday. 예, 그래서 아빠가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걍 만나자 이러죠. 바로 어디서 만나자? 극장에서 만나자 그럽니다. 그냥 걍 바로 극장에서 만나자.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 그래서 이게 걍 뭐 이런 뜻이죠. 걍 보자. 예, 시간 약속할 때 뭐라 그러고 What time shall we meet? 그래서 몇시 약속하고 12시 약속하고 그 다음에 12시에 저 12시면 조금 일찍 약속하는 거죠. 그쵸? 좀 일찍 약속하는 이유가 뭐할수 있기 때문에 We can have lunch together.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다는 못할 것 같고 여기까지 정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간단하게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아빠 있잖아요 할 때 뭐라 한다? 있잖아요. 내 말 잘 들어보세요. Guess what? Dad, guess what?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으라는 의도로 하는 말 뭐? Dad, guess what? Guess what? 그러니까 난 수업 없다? I have no school. I have no school. 다음 주 월요일 날 Next Wednesday. 오케이. 그랬더니 정말이니? 왜 없는데 이러죠? 그래서 really? Why not? Really? Why not? 그랬더니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비인칭 주어 써서 해서 It's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이러죠. It's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anniversary라는 거 설명해 줘서 알겠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그렇구나 했으니까 이제 뭐야 딸내미가 애나가 우리 뭐 좀 해요 라고 조를 차려줘.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예, 묻는 문장이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아시죠? 됐습니까? 네, 여기 Can we do anything 하면 안 되는 거 이유 아시죠? 됐습니까?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그러니까 여기다가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할 때 여기 anything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제발 yes라고 저 압박 넣는 질문인 거죠.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Okay, something together. That day. That day. Next Wednesday.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That day. 평일인 다음 주 수요일 날.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빠가 휴가를 낼 수 있는지 아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That day.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휴가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I guess. 내가 그날 오후 the afternoon 쉴 수 있을 것 같다.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뭐라고요?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오케이. 그다음에 상대방이 너한테 제안해봐라고 하고 있죠. 뭐 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그래도 이제 그렇죠. 뮤지컬 보다 뮤지컬 가서 보다 go see a 뮤지컬이죠. 그걸 제안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 표현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어디에서니까? At Bravo At Bravo Theater. 내 근처에 있으니까 near your work. Near your work?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at Bravo Theater near your work? 오케이, 그다음에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할인받을 수 있다. We can get a discount. 우리가 할인받을 수 있다. We can get a discount. We can get a discount.
오케이, 만약 수요일에 가게 된다면 if we go on a Wednesday. If we go on Wednesday. 어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넣을 수 있나? 안 되네. 나중에 넣어야 되겠네.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뭐 좋은 생각이다 뭐 이러나요? 그렇죠. Good idea, Anna. 오케이, 그렇다면 then 우리 바로 만나자. Let's just meet. Let's just meet. 어디서? At the theater. 그니까. Okay. 네, 중요 표현이죠. 몇 시에 볼까? What time shall we meet? 오케이, 그래서 12시 어때? How about 12? How about 12? 그렇게 한다면 then 우리는 점심도 we can have lunch together too. 그러니까, you're the best. You're the best, Dad.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까지 숙제를 뒤에 있는 숙제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레스 체크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네. 클래스 카드 다 했어요? 다 했어? 시험 테스트 한 개 잘. 다 했습니까? 오케이. 시험 다 쳤습니까? 얼른 마무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